MBC 라디오 사연 하이라이트 엠나 대왕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우와 완전 재밌지. 안녕하세요 선희씨 천식씨. 지금은 황금 연휴다 뭐다 해도 집구석에 껌처럼 들러붙어 TV 몰아보기나 하고 있지만요, 제게도 꽃길만 걷던 연애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불같이 사랑했으며 때문에 3년이란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도 불사했더랬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모든 신경이 다 그 사람에게 쏠려 있었어요. 제 자취방 창문으로 들리는 자동차 주차 소리만 듣고도 그의 차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달이 차오르면 다시 저무는 게 세상의 이치이며 모든 연애의 끝이 결혼이 될 수 없다가 기본 상식이듯이 우리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탁탁. 여보세요? 잘 잤어? 어제 전화 못해서 미안해. 야근에 회식까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던 일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들로 바뀌어갔고, 저 역시 멀어지는 관심이 서운함보단 뭐랄까 해방감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런 우리가 더 이상 연애를 한 듯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하기 위해 이별 약속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동차 주차 소리가 제 창문을 타고 흘렀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던 전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한 번 더 덧바른 뒤 집 밖으로 나섰죠. 자동차에 기대어 섰던 그 사람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조수석 차문을 열어줬으며 제 안전벨트를 매줬어요. 우리가 결정한 이별이었지만 이 모든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베인 듯 아파왔습니다. 우리 드라이브 할까? 자기 춘천 가는 거 좋아했잖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은 음악을 틀었습니다. 기어코 우리의 이별 드라이브가 시작됐네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제 방광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긴장해가지고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게 화근이었죠. 조금씩 조금씩 가해지는 방광의 고통에 다리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꼬다가 꽈배기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애잔한데 오줌 마렵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이거. 아, 그래. 밤시간이라 뭐 차도 안 막힐 테고, 응? 아유, 휴게소까지는 금방 갈 거야.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차 창밖으로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 자꾸 창문을 봐? 자기 지금 생각 많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앞쪽을 보니까 차가 꽉 막혀가지고는 브레이크 등 그 붉은 빛이 홍해를 이루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자기야, 근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그러게. 보니까 공사 중인데다가 차 사고까지 났나? 차 사고? 하늘이 우리 마지막 날인 거 알고 마음 정리 잘 하란 뜻으로 연출해 놓은 것 같아. 그치? 아니에요, 신이시오. 아니, 제게 왜 이런 일이, 신이시오. 아우, 차가 나무늘보 마냥 막 느려지니까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가지고 제 방광이 더더욱 급속도로 과격하게 팽창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울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아니긴. 미안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이 나쁜 시기. 이놈 시기.
이 미세먼지 같은 시기. 이게 지금 고속도로는 왜 타자고 해가지고. 아우. 그러니까 당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 그 저기 그 댐에 구멍이 난 걸 보고 손으로 뚝을 막았다는 그 네덜란드 소년 얘기 아십니까? 그때 저는 그 네덜란드 소년의 심정으로 진짜 안간 힘을 내가지고 방광이 터져나가는 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힘을 빼면 아 이거 둑이 터져가지고 대참사가 벌어질 그럴 찰나였죠. 이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을 어떻게 끝내면 조금이라도 덜 민망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요. 많이 긴장했구나. 잠깐만. 아, 여기 물 있으니까 한 모금 마셔.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그 입을 다물어라. 응? 이게 지금 불난 집에 무슨 인증샷 찍는 소리입니까? 어? 물? 무? 아, 오, 오. 뭐지? 저는 몸을 베베 꼬다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조수석 위에 달려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다리는 자동으로 달달달달달달 떨려왔으며 인중엔 땀이 차오르다 못해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핏줄이 바짝 서 있는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자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어쩌자고 날개도 없이 하늘을 사랑했을까 하는. 됐고. 빨리해. 빨리. 뭘 빨리? 나는 나 진짜 못 찾겠는데. 나 더 터질 것 같아. 나 빨리 휴게소로 빠져. 휴게소? 아니 자기야 아직 멀었어. 차도 막. 아 지금 빠지라고. 방광에 천둥번개가 치고 쓰나미가 닥쳤으며 눈앞은 하얗게 변했다가 시커멓게 변했다가 오줌보가 막 아리다 못해 막 빵빵하게 부풀어 아파왔을 때, 그때 제 눈엔 차 바닥에 굴러다니는 비닐봉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생리현상을 참다 보면 미칩니다. 그 봉지를 보자마자 제 뇌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아니야. 참아. 너 진짜 미쳤어? 너 저 남자한테 평생 오줌으로 기억되고 싶어? 근데 너무 급해. 봉지, 잘 쪼매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이러지 말자.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런 몹쓸 짓 하라고 나를 그 고생해서 키우신 게 아니야. 나 못 찾겠는데, 진짜 못 찾겠는데? 왜요? 저 너무 정신 가출한 여자 같아요? 그치만 두 분도 입장 바꿔가지고 이게 막 터지기 직전에 물풍선 같은 상태가 되면 아마 비닐봉지의 신락 같은 희망을 보실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어갈 무렵 저쪽에 휴게소는 아니었지만 졸음쉼터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팔을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외쳤습니다. 저기 세워! 저기! 그래, 알았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다다다다다 달렸지만! 그곳엔 화장실이 없었어요. 어떡해.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풀잎 사이로 몸을 감췄죠. 오래 참았기 때문일까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수풀을 헤치고 쉼터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은 밤하늘을 보며 담배 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더군요. 끝났어? 가자. 그렇게 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별이 참 쉽대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별 뒤에 남자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막 그러고 그냥 진상짓을 한다던데 그 자식은 참 깔끔하네요.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요? 왜?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뭐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다음번엔 꼭 제 방광까지 사랑해줄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최인식 오빠, 숨소리 너무 거친데 위로 좀 해줘요. 나 그런 남자 만날 수 있겠죠?
세상엔 백만 가지 이별이 있네요.